이어서 패자전 매치입니다. 고메 선수의 운명에 걸린 경기가 잠시 펼쳐지거든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선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만 패자전에서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이번 시즌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 꽤 걸려요. 네, 지금 9월인데 네. 지금 떨어지면 거의 한 3, 4달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네. 거의 뭐 그 리그 기간이 한 3달 이상은 장기 리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광패라면은 그냥 계속 지켜보아 봐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일단 뭐 근데 양 선수들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문지훈 선수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3일 동안 방송을 안 키고 연습만 했기 때문에 어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타짜라는 별명 있는 선수예요. 예. 아 근데 구동훈 선수가 그 얘기해줬던 대로 하는 대로만 한다라는 것이 크나큰 그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만의 그런 아, 스타일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아, 딱 걸리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수를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기다리겠을까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패자는 대결을 시작합니다. 패자전 대결 2회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저그진영 서문지훈 선수입니다. 아,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패자전 내려왔지요. 프로토스는 박세정 선수 아이디 7000원. 자 일단은 16일날 입대하세요. 아, 여기서 갓도 홍구 해설위원 보러 지금 직접 오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는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네. 왜냐면은 끌려가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게 나아요. 임성준 해설위원은 끌려가셨잖아요. 갈게 돼서 갔죠. 예. 버티다가 예. 28살에 가셨어요. 예. 또 이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예비군도 아직도 안 끝났는데 네. 아, 서문준 선수도 이제 제대한 지 그러니까 올해 제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뻔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문지훈 선수는 자기 딴에는 자기도 그 별명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서문타짜라는 예. 별명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빌드를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예. 운영이 아니니까 모두 다 올인성 공격이니까 그렇죠. 똑같다고 결론은 똑같다. 예. 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론은 올인이다. 예. 그렇죠. 이렇다 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임성준 해설위원 예비군 아직 안 끝났으면은 민방위가 만 마흔에 끝나거든요. 예. 그럼 예비군 같으면 민방위 안 하겠는데요? 와 대박입니다. 그냥 두 번만 가면 됩니다. 예. 와 네. 진짜 놀랍습니다. 그 예비군 나가 2년 쉬다 민방위로 가거든요. 예. 민방위 안 하시겠는데요? 와 좀 많이 놀랐어요. 처음 봐가지고요. 예. 와 저 민방위거든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또 올해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예. 자꾸 막 병원 다니라 못 갔거든요. 네. 이제 남은 두 번 최대한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잘 지켜주지 모르겠는데 그 뭐든 지켜주세요. 우선은 건강을 먼저 지켜주세요. 나라보다는 임성준 씨의 그 건강과 예. 그 채무 상황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자, 오프를 시작을 했던 저거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인이냐 그냥 정상적으로 하느냐 그냥 가지수를 두 개로 나눠버리면 진짜 하나거든요. 올인류에서 여러 가지로 뻗쳐갔다 하더라도 올인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튼튼하게 막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게 웬만한 건 또 이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서문지훈 선수의 그런 약점이 그 부분이라고 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저그닝도 나오면서 프로브 끊어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박세정 선수도 뭐 무난하게 캐논 하나 건설해주면서 게이트를 지었는데 지금 심시티를 보니까 박세정 선수 저거 위쪽에 게이트가 안 닿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게 좀 대각선에서 좀 멀어 보이는 감이 있긴 있거든요. 네. 자 이게 해야죠. 테스트 한번 해야 되는데 네, 궁금해요. 당연히 저기에 저 안쪽에 때리는 만큼의 그런 위치 캐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또 시야가 적다 보니까 네. 네. 자 일단은 타스타팅 앞마당 11시에 앞마당 쭉 먹어주면서 서문진 선수도 운영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운영을 갈듯 하다가도 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박세정 선수는 꼼꼼하게 정찰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예. 저 위쪽에 해처리를 폈다 하더라도 올인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을 뭐 예전에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수많은 적어들이. 그렇죠. 분이 봐가면서 일단은 와 히드라 리스크 대 역시나 올라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박세정 선수는 캐논이 뒤에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 히드라 리스크가 오자마자 바로 게이트와 포지 파괴해주면서 달려들 수 있거든요. 정찰을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잘 막습니다. 성은지은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정찰을 저 프로보와 질럿이 함께 한다고 보면 되겠고 자 이게 이거는 진짜 대놓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막기가 힘든 게 캐논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예측하기가 힘들고 확실히 아 저런 것을 쓰겠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 이상은 이게 팽하고 뚫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아둔 테크트를 올라가면 스타게이트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질럿이 일단 대각선으로 올라갔는데 저 질럿으로 뭔가 시선을 끈 다음에 프로브로 정찰을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11시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위로 질럿 한 개 들어가서 확인하죠. 예, 길만 보이던 저글링이 빠져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박세정 자 박세정 선수도 지금 눈치를 챈 게 뭐냐면 입구를 계속 틀어막고 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캐논 하나를 더 건설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자 어느 정도 그냥 의심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위쪽에서 히드라를 굳이 생산하지 않으면서 저글링만 소수 보여줬거든요. 아, 안쪽에선 히드라를 생산을 하고 네. 예, 하는 식으로 올인을 한다면 예, 그런 식으로 좀 숨겨야 됩니다. 최대한. 그렇죠. 일단 오버로드가 찍히고 본진에는 히드라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히드라 추가 생산하고 있는 서문지훈 선수입니다. 예, 의지가 보이죠. 예. 자, 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안쪽에선 히드라 생산을 했고 자 이제 슬슬 나가야 되겠죠. 커세양기가 우선 오버로드를 공략하고 있죠. 예, 이속 끝났고 나옵니다 히드라. 그쵸. 해철에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타이밍이 늦은 게 뭐냐면 발업이 되자마자 뛰쳐나왔어야 됐는데 예. 지금 캐논 지으면 이건 박세정 선수가 막을 사이즈 충분히 나오거든요. 예. 그게 또 상황 파악을 잘해서 캐논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인 부분이고 오버로드도 한 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버로드가 지금 두 개 찍히게 되면 추가적인 히드라의 작전선이 안 돼요. 경기를 못 끝냅니다. 끝내고 싶어도. 자 떠있는 오버로드 정리가 됐고 예. 히드라로 지금 게임 깨고 있는 뒤에 캐논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쪽에 한 개는 있어서 다크 대비는 할 수 있겠는데 캐논이 번으로 나기 전에 네. 자, 이게 자 승부 보나요? 자 한번 들어가려는 생각인데 네, 들어가서 계속하게요. 질럿이 한 마리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자 둘다 둘다 이게 다요. 이게 사거리가 네. 근데 위쪽 킬밖에 안 했고 브라보. 자 아래쪽 캐논이 아래쪽 히드라 두 개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와 막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막으면 이기는 건데 좀 더 나요. 와 위쪽 가서 자 아래쪽 캐논 매트만 때리면 되고요. 역시 매트을 자, 자 이게 위쪽 캐논이 뚫었어요. 네, 자 이제 두 개 새로 지금 지어주겠습니다. 예 위쪽에 건설이 되면 아래쪽 틈을 만들어서 파고들어도 되겠고 예. 자 점사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세정 선수가 본진의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다크템플러도 안 나오고 막을 게 없어요. 이제 안 보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생산 기반 스러치 이제 가짜 서문지은 히드라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박세정 선수님 무너졌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이 뚫렸었거든요. 이게 또 한참 유행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올인성 히드라를 쓸 때는 푸드스가 캐논을 짓는 시기도 빨랐었습니다. 그리고 아 당연히 이거 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박세정 선수가 캐논을 짓긴 지었습니다만 지어지는 시기가 늦었었고 설마 그런가? 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큰 문제였죠. 네. 그쵸, 이렇게 되면 지금 최종전에 올라가 있는 김정우 선수가 네. 약간 좀 식은땀이 흘릴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의 악몽이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야, 최종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서문지훈 선수입니다. 어떤 수를 들지 몰라요. 또 박세정 선수가 상대하는 그 느낌과 서문지훈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덜 해온 거죠. 예. 구성훈 선수는 확실히 준비를 해온 반면에 박세정 선수는 어쨌든 뚫렸지 않습니까? 예, 상대의 성향을 맞춰서 자신이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이 과감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네요. 그렇죠.
최종전 대결이 완성됐습니다. 김정우 선수, 서문준 선수의 경기예요. 저그 대 저그 전 변수가 참 많죠. 누가 두 번째 16강 진출자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